안녕하세요. 단호한 다이어트 고민 상담소의 제시, 단호 에디터 레아예요. 와, 여러분 엄청 오랜만에 네. 레아님이랑 같이 돌아왔어요. 맞아요. 레아님 뭔가 바뀐 거 있지 않나요? 머리 잘랐어요. 저한테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레아님 약간 살도 빠졌어요. 요즘 그쵸?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레아님 약간 살 빠졌어요. 몸이 바뀌고 있어요. 네. 요즘 야유였다는 소리를 듣는 레아님입니다. 네. 얼마 전에 사실 한 단호블리분께서 이제 인스타에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계셨었는데 아니 상체는 막 쭉쭉 빠지는데 하체가 계속 안 빠지고 이제 그대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사이클도 한 시간씩 하는데도 안 빠져서 왜 그런지 고민을 이제 달아주셨었어요. 댓글로. 저도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식이조절이랑 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상체는 잘 빠지는데 하체가 너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왜 안 빠질까 그 정보를 막 찾기 시작했죠. 네.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체는 되게 순환의 이슈랑 많이 맞닿아 있더라고요. 골반의 문제, 부종의 문제, 순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체살이 잘 안 빠지는 요인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다이어트 플랜에 변화를 줬던 게 첫 번째는 저염식, 두 번째는 이제 하체 스트레칭, 골반 교정을 위한 스트레칭을 많이 추가해줬어요. 그래서 다양한 하체 스트레칭, 골반 운동 이런 것들을 찾아서 몸에다가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 효과적인 동작들만 또 뽑아가지고 매일 밤마다 반복을 해주니까 진짜 영원히 안 빠질 것 같던 튼실한 하체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종아리는 절대 안 빠진다 그러잖아요. 네. 종아리도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종아리마저도 다 근육인 것 같지만 네. 사실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네. 또 그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들을 정리해주면 종아리도 충분히 날씬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체는 정말로 스트레칭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진짜 몸으로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비를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들 그래서 꿀 정보들을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좋다 좋다. 그러면 도대체 골반 하는데 도대체 골반이 왜 중요한지는 사실 우리가 알고 넘어갔던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골반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말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 몸의 골격을 살펴보면 우리 몸의 전체 구조에서 제일 큰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척추예요. 근데 이 척추가 세워져 있는 주춧돌 네. 이 발판의 역할이 바로 골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춧돌에 해당하는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척추는 골반이랑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균형은 약간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걸을 때도 자세가 틀어지고 앉아있어도 자세가 틀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허리랑 골반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다리, 발바닥 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 척추 관련 전체적인 요추 질환들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독 이제 하체에 살이 찌는 게 골반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렇게 틀어져 있는 골반과 그 골반 주변에 굳어 있는 근육은 내장에 있는 장기까지도 압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고스란히 이 지방이나 노폐물이 배출이 잘 안 돼서 근력이 약한 복부나 허벅지 쪽으로 지방들이 이제 붙기 쉬워지면서 하체 비만이나 그 배와 그 엉덩이, 허벅지 부분에 지방이 중점적으로 몰리는 그런 체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체살을 빼고 싶으면은 전신의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체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딩동댕.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골반이 틀어진 거를 어떻게 교정을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항상 올바른 자세를 해주는 거.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골반 교정 운동,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네.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 사실 이제 통증이 있을 정도로 골반이 심하게 틀어지신 분들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처방을 받고 치료로서의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왠지 내 체형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체 비만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정 운동이나 스트레칭만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저처럼. 그리고 골반 교정 운동은 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골반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수많은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이 골반이 원래 있어야 되는 올바른 위치, 정렬이 될 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는 자세들이거든요. 골반을 지켜주고 있는 골반 주변 근육들을 힘이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신경 쓰고 있는 부위가 바로 이 하체인데 저의 진짜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나온 하비 탈출 노하우를 이제 많은 단호분리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 레전드! 네,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단호핏의 베니 코치님 자문을 받아서 운동 생리학적으로 근육 해부학적으로 이제 하체의 모든 근육들 단지 핏 겉근육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근육까지 구석구석 가닥가닥 풀어주고 강화해줄 수 있는 동작들을 열심히 이제 모아서 따라하기 편안한 시퀀스로 구성을 해본 거예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 플로우가 이제 누웠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리고 다음날 진짜 시원해요 강추 그렇죠. 너무 과하게 안 되는 동작을 따라하기보다는 나의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해나가서 예쁜 골반, 예쁜 하체, 예쁜 자세 만들어봐요 하나 둘 셋 안녕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안녕. 안녕.